자, 이번 에피소드는 아규먼트와 보로잉이에요. 이거는 이전 거기 다른 언어에는 없는 개념입니다. 상당히 일러스트가 재미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 여기 어떻게 동작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하신 분들은 런 버튼 누르시면 바로 이게 나와요. 그래서 런 해보게 되면 결과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L가 나와 있는 상황이죠. 뭐 어쨌든 간에 순서를 해보죠. 메인입니다. Red X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엔더 표시가 되어 있어요. 엔더 표시는 이게 보로잉 혹은 뭐 레퍼런스라고 되는 거고, 이건 아규먼트입니다. 지금 현재 아규먼트 타입을 이렇게 지정해 두고 있어요. i32의 레퍼런스라고 하는 거죠. 이건 뭐냐니까 포인트란 말입니다. y 값에 들어가는 것은 x의 값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x 값이 있는 주소를 담는다는 말이 여기에 표시입니다. 그죠? 어떻게 동작하는지 볼까요? 제일 먼저 x 값을 담죠. 이렇게 담고 다음에 y에 담겨 있는 것은 y는 값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변수의 주소, 이게 주소잖아요. 화살표가 있죠. 주소가 저장됩니다. 그렇죠? 이게 이제 u 사이즈 값이 되죠. u 사이즈. 그렇죠? 그래서 요 x의 주소가 제로니까 제로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. 이해되시죠? 다음에 풀 호출합니다. 풀 호출할 때 풀에 전달되는 것이 y잖아요. y의 데이터 타입이 뭐죠? 엔드로로 연결되어 있는 레퍼런스잖아요. 그걸 레퍼런스라고 표현합니다. 포인트를 레퍼런스라고 합니다. 자, 여러분. 레퍼런스는 어떻게 표시하느냐니까 좀 전에 봤던 화살표 혹은 엔더. 엔더로 표시하거나 또는 화살표. 어디 있나요? 이렇게 메모리에서는 화살표로 표시합니다. 이렇게 표시합니다. 그리고 다시 나갔어. 자, 두 번째 다음에 또 계속 되고 있네요. 풀을 호출했습니다. 풀 호출하니까 y에 z42이 들어가게 되죠. 그래서 x, y, z 세 개가 올라가게 되죠. x, y, z인데 i도 만들어져 있어요. 이 i는 뭐죠? 이 i는 우리가 이 풀이라고 하는 펑션을 호출할 때 아규먼트를 전달하잖아요. 그러면은 얘가 얘 스코프 내에서 새로운 변수들의 어떤 그룹을 형성하게 됩니다. 이것이 스코프죠. 보시면은 이 블록으로 형성돼 있잖아요. 이게 하나의 스코프이고, 그렇죠? 이 메인도 이렇게 블록이 돼 있잖아요. 메인도 하나의 스코프죠. 따라서 메인이라고 하는 스코프 내에 풀이라고 하는 작은 스코프가 만들어지게 되고, 이 풀이라고 하는 작은 스코프가 만들어내는 변수들의 집합, 그게 i와 z입니다. 그래서 i가 중간에 딱 들어온 거예요. 그죠? 그 y를 전달받아서 y를 i라고 한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 값은 y가 가지고 있는 값과 동일한 값이 저장됩니다. 둘 다 포인트죠. 그런 다음에 z를 표시하게 되고, 따라서 2와 3, 이 두 개는 있잖아요. 이 두 개 있죠. 얘는 누구 스코프인가요? 푸의 스코프입니다. 그죠? 메인의 스코프는 그러면 뭐죠? 메인의 스코프는 요만큼 메인의 스코프인가요? 아니죠. 이 전체가 다 메인 스코프입니다. 이해되시죠? 자, 그래서 푸 부분이 펑션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얘가 먼저 날아가게 되고 사라지게 되고, 그런 다음에 메인의 이 부분도 사라지게 됩니다.